2까지 정의되고요.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데 G'X의 그래프를 그려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10을 써야 돼요. 뭐 10을 1이다 써보시면 FX는 얘는 1차함수고 지금 뭐 길기는 1이고요. X증가 2일 때 Y증가 1이니까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요게 지금 정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2까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GX는 이게 절대값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 얘 같은 경우는 내가 0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시면은 GX는 지금 함수가 직선이 꺾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한번 정의를 해주시고 여기 두 번 안 붙였으면 여기서 붙이시면 됩니다. 둘 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1부터 이렇게 되는 거 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함수인데 얘 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0, 0 지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럼 여기서 g.fx라는 거를 그리려면 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야. g.fx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식은 얘인데 이 아이가 합성될 때 1로도 들어가야 되고 1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눠질 거고 결국 얘에 따라서 나눠질 거고 마이너스 1에서 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넣어야 돼요. 얘가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건 거야. 왜냐면 정의역이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1이 x한테 통째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해가? 그럼 마이너스 x 몇이 되는 거야?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기 x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x 대신에 통째로 집어넣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묶어주니까 직접 그려보시면은 일단 이 범위부터 먼저 똑바로 찾아주시면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은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를 해주시면 1이 되고 여기는 x 되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0에서 2까지만 정의되네 결국은. 그럼 0부터 1까지는 직선이 이제 0 집어넣으면 몇이야? 1이죠. 1 찍고요. 1 집어넣으면 몇을 찍어요? 0. 그럼 이렇게 생겨질 거란 말이에요. 직선이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몇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2까지 정의되는 게 2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가? 이렇게 일단은 그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이걸 써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이해가? 일단 이걸 먼저 써놓으시고 혹시나 그래프가 지금 뭐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으로 나와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게 fx잖아요. 그럼 x에다가 처음 통과되는 게 fx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gfx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럼 합성함수라는 거는 여기서 1로 그냥 바로 건너뛰는 게 g'f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로 그래프를 그리자는 건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통과될 때는 사실 fx는 내가 여기서 2까지 굳이 구분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0에서 2까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냐면 얘가 지금 몇부터 0일 때 몇이에요? y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온 거야? 1까지 오게 돼요. 1까지. 이해가? 근데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얘가 음수인 거랑 양수인 거랑 나눠져서 구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인데 얘가 여기에 대응될 때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나라 0에서 1까지 하나로 이렇게 분리되겠죠. 이해갔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1로 올 때 한 번에 오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잘라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온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온 거는 0부터 1까지인 거잖아. 정의역이. 그럼 여기에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대응됐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0에서 1까지 온 거는 1에서 어디까지였던 건가요? x가? 2까지니까 이렇게 잘라라 이런 건 거죠. 이해가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를 대입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제 정의역이 된 거지. 왜냐면 여기서 y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해보시면 무엇에서 출발했어? 1에서 출발해서요. 1에서 출발해서 점점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몇을 찍는 거야? 0. 0을 찍네? 그럼 이런, 이런 형태가 일단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통과시키시면 0에서 몇인데? 0. 0이잖아요. 이 출발 지점만 맞춰라고. 0에서 출발해가지고 1일 때 몇인데? 어, 점점점점 올라가는 그래프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는 게 합성함수라고요. 그럼 얘는 그래 보시면은 0에서 1까지는 요거 써야 돼, 요거. 그 다음에 건너뛰는 이걸 써야 돼요. 1에서 0을 찍고, 이해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1에서 2까지는 0에서 1로 가는 거예요. 이게 1이라고. 이거 이해가? 일단 둘 다 써보세요.